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나흘 만에 김영호와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컨트리 클럽 오브 잭슨에서 열리는 샌더스 팜즈 선수권 첫날, 찰리 호프먼과 지미 워커, 케빈 채플, 세바스티안 무너즈가 8언더 64타로 공동 선두입니다. 6명의 한국 선수들 가운데서는 이경훈이 4언더 공동 17위로 가장 좋고, 지난해 2대 연장전에서 아깝게 졌던 임성재는 1언더 공동 65위입니다. 반면 이븐파의 김시우, 1오버의 안명훈, 2오버의 강성훈, 4오버의 최경주는 내일 둘째 날 분발하지 않으면 컷 탈락할 지경에 되었습니다. 10번으로 출발한 이경훈은 1번 홀에서만 유일한 보기를 하고 11, 13, 14, 2, 8번의 다섯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산뜻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페리 투어 소식입니다. 2020년 23개 대회 중에서 22번째인 사반나 골프 선수권 오프닝 라운드에서 배상문이 7언더 64타를 치며 9언더 선두인 앤드류 돈에 2타밖에 밀리지 않고 있어서 PGA 투어에서의 2승에 이어 콘페리 투어에서 첫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PGA 투어인 코랄레스 푼타카나 리조트 앤드 클럽 선수권에서 마지막 날 4회 연속 버디를 잡기도 하였던 배상문은 오늘 보기 없이 5, 8, 10, 13,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고 파5 14번 홀에서는 이글까지 하며 7언더 65타를 쳤습니다. 지난주 위치타 오픈에서 시즌 첫 탑10에 들었던 김민희는 3언더 공동 67위로 첫날을 마쳤습니다. 다른 LPGA 대회에서와는 달리 한국 선수의 우승이 드문 샵라이트 LPGA 클래식 첫날 이미향이 8언더 63타를 치며 로렌 스테픈슨과 공동 선두로 출발하였습니다. 임향은 보기 없이 3, 4, 7, 10, 11, 12, 17, 18번의 8홀에서 버디를 낚으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신지훈이 5언더 공동 6위, 박형이 4언더 공동 12위, 강혜지, 이정은, 전인지, 전지원이 3언더 공동 22위, 광민서와 김세영이 2언더 공동 41위로 예상 거친 1언더 내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븐파의 최운정, 1오버의 최나영과 박성현, 2오버의 박인비와 이미린 등 5명은 내일 언더파를 쳐야 컷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여자 메이저인 여자 PGA 선수권의 전초전인 이번 주 한국 낭자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다음 주에는 작년 호주의 한나 그린에게 빼앗겼던 여자 PGA 선수권을 꼭 다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1년 전 박성현이 마지막 날 한나 그린보다 4타나 적은 4언더 68타를 쳤지만 합계 9언더의 우승 스코어에 한타가 모자랐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샵라이트 LPGA 클래식에서는 1999년의 박세리, 2006년의 이선화, 2017년의 김인경에 이어 네 번째 한국 우승자가 나오는 소식을 한가위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10월 월요일 아침에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